저희가 이제 신개념 클렌징까지 다 알아봤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뷰티템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한테 맞는 클렌저가 뭔지 그중에서도 수분 클렌징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수분 클렌징에 대해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함경식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보통 여정 씨는 어떻게 클렌징 하세요, 평소에? 전 너무 건조한 게 싫어서 아주 적은 양의 클렌징 폼으로 거품을 최대한 많이 내서 한 10초 정도 얼른 해서 최대한 빠르게 씻어내요. 중요한 건 건성들이라고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분을 채워주고 또 뺏기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건조한 피부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리무버를 물티슈에 묻혀서 닦아내는 거예요. 물티슈? 화장솜이 아니라요? 화장솜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좀 리무버를 지울 때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잘 지워져요. 특히 눈가는 너무 예민한 진짜? 부위여서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다 주름이, 바로 다 주름이 돼요. 안 돼. 지그시 한번 딱. 살살. 우와, 우와, 우와. 한번 닦아내주시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눈화장이 그대로 나오죠. 그냥. 네. 피부로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는데 네.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쓰는 오일보다 조금 수분감이 더 많은 타입. 아, 워터 타입 그쵸. 오일이네요. 손바닥에 덜어낸 다음에 얼굴에 넣고 충분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각질이 많은 콧볼 있는 부분이랑 약간 볼 부분 이쪽을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여기 부분 조금만 만져도 붉기가 확 빠져요. 거기에 좀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날에 진짜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시고선 세안을 하시면 끝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 있어요. 정말 극도로 건조하신 분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날은 이거. 이게 뭐예요? 클렌징 밤. 밤? 밤 타입은 잘 안 써보셨죠? 한 네. 번도 안 써봤어요. 최악의 상황일 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거든요. 아오. 깨끗하게 네. 각질 없이 해야 되겠죠. 물세안까지 다 했어요. 딱히 앞서서 이 오일 미스트예요. 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요? 우와. 아, 촉촉해. 케어를 하기 전에 오일 미스트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건조한 걸 잡아주면서 오래 유지되는 그런 기초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복합성 피부세요. 이제 복합성 피부의 클렌징은 유분이 좀 적고 수분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저한테 지성. 네, 필요한. 팁이네요. 그럼 지은 씨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워터 클렌저로 지우고 전동 클렌저로 클렌징 폼. 와, 부지런해요. 중요한 건 이제 전동 클렌저를 물론 너무 좋은데 네. 그걸 너무 무리하게 또 많이 사용, 자주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결이 굉장히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잘 지켜주시고 워터 쓰는 법은 너무 좋아요. 화장솜을 두 장을 근데 이 화장솜이 좀 재밌는 건데 이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화장솜이 이렇게 손이 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거였구나. 손이 낄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너무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클렌징 워터를 와. 양쪽으로 듬뿍 피부 결방향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워터 클렌저 쓸 때 닿자마자 막 바로 지워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시원하고 그냥 확확 보이니까 지워지는 게. 보통은 저녁에 세안할 때만 쓰시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약간 유분기를 그냥 닦아주는 건가? 피부에 밤새 쓸데없이 나왔던 유분이 그냥 아침에 바로 세안을 하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세안을 하시면 가격 없이 정말 잘 돼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물세안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지복합성 피부의 특징은 끝난 게 아니에요, 클렌징이? 클렌징 워터를 한 번 더 닦아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미 세안을 했는데 다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성 피부들이 클렌징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본인 얼굴에 유분이 너무 많은데 모공도 보통 넓잖아요, 특징이. 맞아요. 거기 사이에 먼지가 흡착이 되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세안을 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닦아내주면 또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할걸요? 하얀 거와 약간 이쪽은 오, 진짜요? 마지막으로 토너. 토너. 아, 토너로. 유분 많이 나오는 게 싫다고 기초를 좀 안 바르거나 덜 바르거나 늦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분이 더 폭발해요. 먼저 더 피부 느끼기 때문에.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뭐 에멀젠이라든가 세럼, SS 등을 이제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석 씨도 피부가 예민한 편이시죠? 네, 저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 평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스크럽 알갱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폼 클렌징으로 빡빡 빡빡. 피부가 어느 정도는 약간 보호막이라고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필요 이상으로 계속 벗겨내고 뜯어내다 보니까 점점 예민해져서 점점 달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럼 저한테 알맞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도 자극 없이, 두 번째도 자극 없이, 세 번째도 자극 없이. 자극 없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수분크림이에요. 오, 제가 좋아하는 수분크림. 넣고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할 때도 면봉을 사용해요? 면봉을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면봉을 추천해요. 파운데이션 녹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정말 자극 없이 녹거든요. 특히 이런 사이사이까지. 그런 데를 더 빡빡 문질렀건만. 스펀지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세요. 스펀지. 아, 이것도 민감한 피부라서 티슈보다는 그쵸? 스펀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진짜 저자극 저자극 네. 클렌징이네요. 닦아내고 스팀 타월 있어요. 와. 값이 많이 올라온 분이 여기 감싸듯이 30초에서 1분 정도만? 오래 안 써도 돼요. 지금 각질을 불려주는 그렇죠. 거 선생님? 불려주는 거죠. 가볍게 털어내면 모공이 싹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 더 가볍게 동글동글. 동석 씨 할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각질 제거하는 그 스크럽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안 써도 돼요. 그것만 안 써도 피부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다 지웠거든요, 이제? 네. 오, 촉촉하다, 근데. 피부가 돼 있는 쪽은 오히려 답답하고 텁텁해 보여요. 네. 근데 이쪽을 지우니까 피부 톤이 맑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클렌징 밀크. 오? 밀크? 네. 각질이라든가 모공 속에 있는 높은 물들이 알아서 다 빠져요. 이런 식으로 세안해주시게 되면 충분히 롤링을 해서 마찬가지 이제 물세안을 하시면 깨끗한 피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물세안까지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세안을 하시면 되고 남은 잔여물은 두들겨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바로 토너로 결을 정돈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수분 클렌징으로 피부 속 건조함은 물론 수분 방패막까지 지켜내세요.